여기 오면은 굉장히 바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힐링할 수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 제가 잘 찾은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여기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지치신 분들이 와서 잠깐 하루 저녁에 이제 그 힐링을 하고 가는 그 공간으로 여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원래 이제 그 작은 초가집 이게 뭐야 오두막 비슷하게 이제 그 과거에 그 집을 이제 너무 낡았으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다시 지어야 되겠다. 그 우리가 4대가 살면서 이 집에서 아버님이 살고 계셨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. 그러다 아버지가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집에서 거동을 못 하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. 장기 입원을. 이걸 없애느냐 아니면 새롭게 단장을 하느냐 하다가 새롭게 단장을 해서 결국에는 이 민박 촌캉스 하는 자리로다가 만들어 놨죠. 야, 오, 오, 야, 너무 좋죠. 야, 밖에서 보던 거랑 완전 다르다. 와, 호텔을 왜 가요? 맞아요. 호텔을 왜 가요, 선생님? 야, 시골로 놀러 오는 이유가 있네요. 호캉스가 아니라 초캉스라는 이유가 있네요. 그럼요. 야,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. 여기가 그러니까 안방 겸 거실. 예. 좋은 거를 떠나서 이런 감성은요, 한옥에서밖에 느껴질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뭐 천장에서 느껴지는 이런 특유의 감성부터,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기둥마저 불편한 느낌이 아니라, 이거마저도 뭔가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. 요런 데 이 홈이 있잖아요. 요게 이제 다 여기 이렇게 맞춰서 문도 달고 그런 홈인데, 원래 저희 집이 이게 옮겨온 집이잖아요. 한번. 그래서 이런 홈이 다른 집보다 더 많아요. 제가 탐나는 거는 화장대. 아, 그래요? 이거는 사실 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정말 사용하고 싶은 화장대일 정도로 어우, 너무 분위기 있고 심지어 아름다운데 이 삐그덕거리는 이 소란 소리마저도 맞아요. 진짜 너무 좋네. 이거 이 나무도 이 나무도 이 집하고 똑같이 94년 된 나무예요. 이게. 엄청 맛있겠는데요? 야, 잘 먹겠습니다! 아우.
이거 상추도 텃밭에서 이렇게 키운 거예요. 굉장히 연하죠. 야, 야들야들. 네, 그리고 이제 된장은 제가 이제 여기 된장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쌈장을 만든 거예요, 직접. 이거 산 게 아니에요. 야, 너무 이제 비주얼만 봐도 이미 끝났습니다. 너무 맛있죠. 여보, 고기 굽느냐고 고생하셨으니까 하나 드셔보세요. 어머. 이게 한옥을 고쳐놓으니까 부부간의 정도 좋아졌어요. 그러고. 사람들이 보면, 와, 너무 이쁘다, 이러고, 장독대 보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또, 부엌문 열고도 또 막, 와, 너무 좋다, 이러면요. 또 힐링이 되죠. 우리 집은 거의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편하게 잘 자고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, 사실 저도 그 이 집을 잘 고쳤다, 뿌듯함을 느껴요.